안녕하십니까. 최소라입니다. 아, 물론, 아, 채널 A에 예, 항의 전화를 한 목소리 맞으신가요? 들어보시니까. 아,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자, 가장 큰 아이가 20살, 둘째 아이가 18살, 그리고 막내가 27개월 된 3살.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 제가 근데 이 연단에 도대체 왜 올라왔을까요? 어, 그쵸? 문재인 때문에. 맞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 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민주주의란 단어는 저 북한 김정은도 사용하고 남한 우리 문재인도 사용합니다. 그쵸? 여러분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2020년도에 발행하는 역사 교과서에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그 내용이 빠져서 중학생, 고등학생 그 교과서에서 실린다고 합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상황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자, 집에 가셔서 손자들, 손녀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저는 바로 알려야 되고, 바로 바꿔야 되고,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주부이고며 엄마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하죠. 그쵸? 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반도의 단일 정부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뒤에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저 차디찬 곳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 그분을 마녀사냥, 촛불집회라는 그런 미명하에 끌어내린 국회, 저분들 심판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 태극기 시민들 반드시 우리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말 공산주의자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하듯이, 그리고 그 사람의 손으로 저렇게 차이찬 바닥에 자 10원 한 분이라도 받았다는 그런 재판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석방시키고 다시 복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한 그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 20대부터 30대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을 외치고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